네, 서울 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공동 용역을 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충북을 비켜 서쪽으로 치우친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은 노선이 청주를 경유하면 안 된다 된다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용역에 합의하며 일단 갈등을 덮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반대 입장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이 없다면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국도교통부에 청주시를 경유하는 노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충청북도가 개최하는 도민토론회에는 청주시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의견 나왔던 사항하고 우리가 용역과제에서 가면서 찾아내는 의견하고를 계속 같이 공동 노력하면서 협상을 해달 그럴 생각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한 발씩 물러섰지만 석 달 뒤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두 지자체가 어렵게 힘을 모아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주 경유와 중부 확장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